안녕하세요. Very nice to see some old friends that we met last year. Very happy to be her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작년에도 배웠었던 그 나리근 분들이 얼굴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반갑고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리친에서 또 저희가 파트너들과 만나는 행사도 이틀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저희 IIoT 프로그램의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의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제가 첫 부분에서 개괄적인 상황, 그러니까 시장 현황과 저희 목사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앉아계신 저희 동료분 사무엘 치유님께서 두 번째 파트인 IIoT를 위한 네트워크 솔루션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디리님께서 목사의 IIoT를 위한 인텔리전스 솔루션의 가치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수치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익숙한 수치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9월에 만나고 6월에 만나는 거니까 8개월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저희 사업도 많이 성장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요 영역인 세 가지에 나눠서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교통 운송 부분에서는요, 이 IIoT를 도입한 이후에 생산성이 40%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IIoT가 도입된 이후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더스트리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영역으로 가면은요, 산업 제조업이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요, 각종 공장이나 아니면은 기계에 센서가 들어가서 거기서 장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더 용이해졌습니다. 덕분에 지금 그 예방적인 유지 보수 활동이 51%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부문입니다. 에너지 부문 같은 경우에는 그 설비나 그리고 자산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발전 설비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동작이 되고 있는지 45%가 지금 그 에셋 퍼포먼스를 모니터링하는 비율이 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그 업계 자체에서의 성장과도 함께요, 많은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사들에게는요, 저희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상의 플랫폼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 외에도 함께 여러 가지 사업 개발들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 부분에서는 저희 보시는 것처럼 TCT가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여기 교통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KPMG라고 여러분들 금융 및 재무 컨설팅 기업에 다 알고 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그 예방 유지 보수 및 예방적 운영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소프트마인이라고 이제 독립적인 에너지 기업인데요. 이 기업과는 함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자산 설비 관리의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Okay. And from last year, I think I give you some of the insight of how we work with Microsoft Azure. Because we are the first. 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여러 가지 협업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최초의 인증받은 국민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에 전 세계에서 많은 IoT in Action이라는 행사들에 저희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바대로 타이페이와 서울, 도쿄, 누렌베르그, 그 다음에 시드니, 휴스턴 쪽에서 진행을 했고요. 총 4,000명의 사람들이 참여를 한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그 저희가 그 각각의 그 티어 영역에서 어떤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으로 개발에 임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기업들의 IIoT 프로젝트의 거의 시작 단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가장 왼쪽에 엣지 단의 엣지 티어를 보시면은요, 저희가 함께 일하는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티보와 그리고 트렌드 마이크로가 있습니다. 트렌드 마이크로와 저희가 현재 설계하고 있는 보안 그 시스템에 관해서는요, 나중에 제 동료들이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들 기업들과 함께 아주 포괄적이고 그 범위가 넓은 보안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티어 쪽에서는 적혀있는 기업들,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AWS,
서비스, 알리바바 클라우드, SAP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 쪽에서도 함께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티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KPMG 그리고 엑센추어가 엑센추어 등의 기업과 함께 저희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IIoT 운동과 그리고 IIoT 관련 사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So with that, 네, 그러면 다음으로요. 제 동료분인 사무엘 치유님께서 IIoT의 네트워크 솔루션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